회장님, 지금 좀 뵙죠. 그러지. 거기서 보세요. 사모님께선 모르십니다. 최준혁, 오혜원 씨도요. 네, 부탁 좀 할게요. 집사람도 그렇고 준혁이 내외 절대 이 사실을 알면 안 돼요. 무슨 뜻인지 알죠? 상견례 하던 이 자리에서 처음 알았네. 자네 어머니가 내가 찾던 사람이라는 걸. 혜아라, 자네 충격이 어떨지. 저는 저한테는 말씀하셨어야죠. 딴 사람은 몰라도 저한텐. 자네 어머니 부탁이었어. 기다려달라고. 결혼 앞두고 많이 힘들어했네. 지훈이랑 자네 사이에서. 그럼 제 아버지는요? 제 아버지가 아시면 학교 내 그 충격을. 그래서 또 망설인 거야. 자네 아버님에 대한 어머니 걱정이 컸어. 두 분 다 감당 못하십니다. 제가 서주 씨랑 결혼하면 절 미워하고 원망하던 환지훈을 제 어머니가 어떻게 보고 사셔야. 다 내 죄야. 이 모든 게 다 나랑 내 아버지 원죄로 생긴 일이야. 그래서 나도 고민 많이 했고. 그런데 그 사람 자식이면은 나한테도 아들이야. 힘들겠지만은 자네를 내 가족으로 부리고 싶네. 사모님께서 아시면요. 사모님, 안 그래도 제 어머니를 눈에 가시로 여기십니다. 회장님과 제 어머니 관계 아시게 되면 제 어머니 가만두지 않으실 겁니다. 최준혁, 오혜원은 말할 것도 없고요. 그 문제는 내가 책임지겠네. 그리고 결혼을 엎을 명분도 없지 않는가. 사실대로 말하지 않는 한. 왜 파혼... 서주한테는 큰 상처고. 그냥 진행하지. 차은동 씨한테만 모르는 척 해주는 걸로 다짐받고 서주랑 결혼 진행해. 내가 자네를 내 가족으로 들이는 거, 그게 나한테 뺏긴 지훈이 대신 자네를 평생 키워준 지훈이 엄마한테 내가 조금이라도 그 죄값을 짓는 거야. 내 마음 이해해 줄 수 없겠나?
태인 씨, 우리 별장으로 와요. 할 얘기가 있어요. 오, 아니, 당신 여기서 밤샌 거야? 태인이가 안 들어왔어요. 아, 뭐? 내가 회사 일을 좀 가. 아니, 여보. 서주가 안 들어와? 네. 어제 강태인 어머니랑 무슨 일 있으셨어요? 전화는? 신경 쓰는 척 할 거 없어요. 서주가 들어오던 말던 당신 관심 없잖아요. 기훈이 너 전화 좀 해봐. 할 거 없어. 죄송해요. 너 따라 들어와. 태인 씨랑 있었어요. 뭐? 어젯밤에 태인 씨랑 같이 있다가 들어온 거라고. 출근 준비할게요. 너! 구기동 사모님 오셨는데요. 전도의 어머님, 태인 씨 아직 출근 전이면 통화 좀. 한서주 씨한테도 연락 없었어요? 태인이 간밤에 안 들어왔는데. 우리 준혁이 자격 박탈인가 그거 시킨다면서요. 회장님 그 자리에 계시는 한 평생 승진 안 된다. 부사장이나 죽도록 해먹어라. 네, 그런데요.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? 이러다 우리 식구 다 내쫓고 강태희랑 처한궁 들이시겠네요? 내가 나중에 얘기해 볼 테니까 그만 돌아가요. 얘기할 거 없어. 잘 들으세요. 준혁이 인사 결정 안 바뀝니다. 회장님, 아니 서방님 도대체 왜 이러세요? 차은동 극단 쓰레기 같은 기집애가 뭔데?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. 그 직원 한 몸만 더 함부로 얘기하면 병원 주인 바뀌는 걸로 안 끝냅니다. 들었니? 너 아는 신입 들어온다던데. 내가? 디자인팀에 복수하러 들어왔나 보네. 강 상무가 출근을 안 했다는데 혹시 어디 있는지 알아요? 아니요. 핸드폰이 꺼져 있고 연락이 되질 않습니다. 미안한데 퇴근하고서 강상무 어디 있는지 좀 찾아봐 줄 수 있을까요? 알겠습니다. 아, 그 디자인 팀일 할만해요? 내가 돕고 싶어도 원치 않은 것 같아서. 전 지금으로 충분합니다. 그래요. 내 도움 필요하면은 언제든지 연락해요, 꼭. 왜? 내가 알면 안 되는 거냐? 고모부랑 너, 강태인 엄마 셋이 만났다며. 그걸 형이 어떻게 아는데? 뭐야, 세 사람. 고모님이 그걸로 강태인 엄마 숨도 못 쉬게 했다던데. 강태인은 오늘 출근도 안 했다 그러고. 무슨 일이야? 강태인 출근을 안 해?